이거 되게 궁금한데? 그럼 현명언니랑 진솔이한테 내가 보여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얼른 보여줘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만 들어가요. 사랑이 혼자 있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 엄마가 굳게 먹어야 사랑이도 얼른 힘내서 나쁜 명식하게 물리치죠. 네. 골수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 나도 돌아가는 대로 그 병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알아볼게요. 병 이겨내려면 일홍 씨랑 사랑이 둘 다 잘 먹고 튼튼해야 돼요. 걱정돼서 입맛 없다고 거르지 말고 든든히 먹어요. 알았죠? 병원에서 알아서 주의사항 주겠지만 면역력 약한 병이라 생거나 날 것은 피하고 무조건 익히고 다시 한번 끓여먹는 게 좋아요. 나 백혈병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 참. 세진 씨도. 그때 너무 늦게 알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랑인 꼭 지켜줄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옆에 있을 테니까 약해지거나 울지 말아요. 알았죠? 네. 나 앞으로 절대 안 울 거예요. 우리 사랑이 나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할 거예요. 그래요. 내일 진솔 입학식 갔다 같이 올게요. 고마워요. 추워요. 얼른 들어가요. 예, 승규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사랑이 아픈 걸 그 영감이한테 말을 해요? 아, 말 못할 건 또 뭐 있습니까? 아, 사랑이하고 사장님이 남도 아니고 필요 나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랑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안 그래요? 그렇긴 뭐가 그래요? 솔직히 사랑이 아픈 거 그 집 갔다 와서 놀래서 탈라서 그런 건데 사랑이랑 그 집은 최대한 안 얽히는 게 상책이니까 사랑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어요. 여보세요? 김봉아, 아무래도 진솔이 입학식 내가 못 갈 것 같아. 내일 진솔이 학교 네가 데리고 가야겠는데 괜찮아? 그럼 괜찮지. 근데 사랑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골수검사 해야 한다고 해서. 골수검사? 골수검사를 왜 해? 어? 아니, 사랑이가 열이 자꾸 안 떨어지니까 혹시 아픈가 해서. 열 아까 떨어졌다고 했잖아. 다시 오른 거야? 사랑이 가뜩이나 겁도 많은데. 야, 그 검사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어떡하냐? 착하니까 잘 견딜 거야. 애들 자? 어. 진솔이 피곤하길래 일찍 재웠어.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랑이나 잘 봐. 내가 내일 진솔이 입학식엔 내가 잘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그래. 고생해. 저기 골수검사라면 혹시 백혈병? 진짜.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럼 입방정 떨지 말아요. 뭐 골수검사 한다고 다 백혈병인 줄 알아요? 이거 무슨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그 사람이 무식해요. 죄송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좀.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 내일요 진솔이 입학식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빨리 좀 가봐요. 빨리 좀 가보시라고요 좀. 아, 알았어요. 진봉 씨가 정이 내가 가길 원하면 내가 가는데 가기에 앞서서 아우 어지럽네. 이거 좀 치우고 가야 되겠고. 아유 됐다 됐어. 아니 아유, 잠깐이면 치우는 거니까 제가. 아우 됐다니까요 좀. 아이고 진짜. 아유 우리 진솔이 이제 다 컸네. 이제 학교도 가고. 엄마는 왜 안 와? 아유 진솔아, 이모가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는 사랑이 언니 아파서 병원에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모랑 진솔이 입학식 같이 가자. 아, 이따가 차 대표 아저씨도 온다고 했어.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갈래. 아유, 진솔아. 이모, 사랑이 많이 아픈 거야? 저기 검사를 좀 받아야 되나 봐. 무슨 병인데 그래? 검사 좀 받아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 봐. 여기 이모, 진솔이 입학식 끝나는 대로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너도 학교 끝나면 그쪽으로 바로 와. 왜 엄마는 안 와? 야, 백진솔, 뚝해. 사랑이 언니 아프대잖아. 너 자꾸 그러면 학교 친구들이 울보라고 놀린다. 아우야, 왜 애한테? 진솔아, 우리 진솔이 얼굴이 뚝해요. 우리 진솔이 울보 아니야, 울보 아니야? 야, 진솔아, 이모가 입학식 끝나고 나면 피자 사줄게. 우리 진솔이가 좋아하는 치즈 많이 들어간 걸로. 그래, 진솔아, 울지 마. 엄마도 진솔이 입학식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잖아. 너 근데 이렇게 울면서 학교 가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 그래, 뚝, 이제 뚝, 이제 뚝. 착해. 아이고, 착해라, 우리 진솔이. 자, 이제 학교 가자, 그렇지? 어서 와라. 아니, 아영이는? 안 먹겠대요. 집 배고프면 찾아서 먹겠죠. 회사도 안 나가겠다는데. 하기는 금망신 당했는데 회사 나가서 차승피 얼굴 보고 싶겠니? 나 보통도 안 나가겠다. 예. 그러지 말고 서서망한테 가금 형장에 아영이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해라. 설마 제 자식인데 모른 척 하겠어? 아영이를 가금 형장이에요? 아영이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가금 형장 물려받으면 그게 결국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리에 꽂아두라고 해. 그러게요. 이따 아영이 아빠를 만나봐야겠어요. 뭐야 그거? 너 해먹으려고 사골 좀 사왔어. 뼈 붓는데 사골이 최고잖아. 무슨 돈이 있다고 사골까지 샀어? 혹시 천 사장님 댁에서 뭐라도 받은 거야? 야, 받긴 뭘 받아. 왔다 갔다 택시비도 안 줘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너 다친 데 빨리 나으라고 정류점에서 외상등 긁었어. 지금 한가하게 사골이나 끓여 먹을 때가 아니야. 당장 집 내달라고 그러는데. 뭐? 아니, 사글세를 살아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내보내는데 그에선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당장 사람을 내쫓아? 그 인간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나 나갔다 올게. 아니,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 양복까지 챙기고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진솔이 학교 입학식이잖아. 아유, 그래도 지 딸이라고 지극정성이네. 여기 사장님께서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만 조금 뵐까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올라가 봐. 예? 아이, 사람 키가 먹었나? 올라가 보라니까. 아, 예, 그럼. 예. 김기사한테 얼른 전화해서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 알았어요. 아니, 이거 달팽이를 벗삼아 걸어오는 건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참. 선생님. 그래. 좋았습니다. 어서 와. 아, 내가 자네 기다리다가 눈알이 빠져나와가지고 부어놓이 됐잖아. 아, 죄송합니다. 얼른 가세요, 가방 들어. 선생님, 잠깐만요. 아, 지금 사모님들 지금 밑에서 두는 부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 꽂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뭔가 작전을 세우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걱정할 거 없어. 내한테 다 지금 방법이 있네. 내가 지금 정신이 아주 맑게 돌아왔거든.